20일 그날 새벽이 그렇게 빛나지만 않았더라도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되었는데 두렵기에 믿지 못하였기에 옛것에 매달려 저 빗속으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미나는 서울에 왔고 수술을 받기 위해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뜻밖에도 망막박리가 아니라는 판정이었습니다. 반이 박막되었다던 망막이 말짱하다는 것과 떨어진 흔적도 없어 처음부터 망막박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하와이 의사들이 오진을 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한 달 못 가서 실명을 한다던 미나가 무사 판정을 받고 예수대학 병원에서 전화를 건 것입니다. 아빠 수술 안 받아도 된대. 망막에 이상이 없다네. 반이 반막되어 검은 장막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한 미나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곳 의사가 오진을 한 것이라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미나는 당황했지만 네 그런가 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망막박리였다고 우기면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아줌마라고 할까봐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와 전화를 건 것이었죠. 또 전화 한 통이 삶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미나는 자기 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자기 몸으로 직접 받은 그 기적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ADHD로 고생하는 하와이의 아들도 구제받을 것이라는 겹 희망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가슴이 폭발하는 기쁨과 함께 가슴이 천근 무게로 철석 떨어지는 불안을 동시에 느꼈지요. 망막박리로 실명하리라던 미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잃지 않게 되었다 하니 그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미나가 실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내 여생을 바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나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절대 이런 말은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되네. 안 돼. 모든 사람이 널 비웃고 우리를 박해하려고 할 거야. 그것은 기적이 아니야. 그래, 내가 보고 내 어머니가 보았으니 우리는 그렇다고 해도 남들은 믿지 않아. 아니야, 남들이 안 믿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기적이란 단 하나, 부활밖에 없어.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니? 너도 언젠가 말했듯이 기적은 구제의 사인이지 목적이 아니잖니?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해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 단지 시간이 연장되는 것뿐인데 그것이 어찌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니?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왔다고 하는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결국 모두 다 죽지 않았니? 오병이어로 벌판에 모인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행위를 이적이라고 일컫지만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니? 영원히 죽지 않는 빵,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여 벌판에 모여드는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셨을까? 영원히 죽지 않는 빵을 놔두고 죽는 빵을 기적이라고 구하러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다락방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도 밖에 나와 기도를 드리며 외식하는 무리를 보시고는 분노하셨지. 그래서 조용히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야. 내 신앙을 남 앞에 요란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외식에 속하는 거란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이르지 않는 다락방이란다. 그리고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의 동행자가 되어 함께 그 어둠 길을 걸어가게 된 거란다. 손을 놓치지 마. 누구의 손이든 힘이 없어질 때 놓치지 않도록 꼭 잡고 걸어야 한다. 그리고 또 가족과 사회는 다른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도 이 세상 그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모두 눈뜨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누구든 눈뜨게 하고 누구든 눈뜨게 하지 못한다면 그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너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만큼 희망을 갖고 달려올 텐데 만약 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그 절망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만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아주 몰래 그리고 경건하게 부활, 영생 이외에 어떤 기적도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죽게 될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말해야 된다. 원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용서는 있어도 죽음을 넘어서는 기적은 없다고 말이다. 저 이분 보면 교회만 안 다니시는 건지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말씀이나 설교 말씀 같아. 맞죠. 믿음이 니나보다 더 믿음이 네. 높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안 가신 것 같은데요. 이 스토리가 앞부분 뒷부분 전체를 다 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네. 통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지요 라고 말하시는 하영조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오만은 용서하세요. 그러나 아직 약속은 했지만 아직 세례를 받는 교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시각장애자들이 모두 눈을 뜨지 않는 한 내 딸이 혼자 눈을 떴다고 해서 기뻐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ADHD 증후군으로 하와이의 대안학교에 와 있는 내 손자 말입니다. 지금 우리 손자와 같은 아이들은 미국의 경우 100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도 다 그런 증세가 있었지요. 그것은 확실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공해로 인한 내분비 장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애들은 기도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한 우리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지요.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에 가서 구제를 청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목사님도 아시지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물 해부 실험을 하기 위해 한 연못에서 개구리를 잡았는데 그것이 모두 암컷들이고 수컷은 한 마리도 없었지요. 조사관들이 나와서 원인을 규명해본 결과 여러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온 공해물질이 연못 물을 오염시킨 것이라고 말이지요.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몰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 한 목사님에게 세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딴전을 피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 모든 것이 반전되고 맙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거부해도 한 발짝씩 나의 발길은 높은 곳으로 향한 계단을 오르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비정하리만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순서대로 이 세상 일을 관장하여 그렇게 운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나가 미국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미나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간다고 친구와 약속하는 전화를 얼핏 엿들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날이었던 모양입니다. 늦잠 꾸러기인데도 미나는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던 집은 높은 축대를 깎아 세운 건물이라 정원에는 아주 높고 가파른 돌계단이 있었지요. 미나가 그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던 중입니다. 교회에 가니 창문을 열고 가볍게 내려가는 미나의 뒷모습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지요. 미나가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대문을 나서며 등교를 하던 꼭 그런 모습으로 나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아빠 하고 미소를 지으며 그 호동그란 눈으로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런 신기한 눈으로 날 쳐다봅니다. 푸성기 같은 아침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려고 산의 눈선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슬 진 소나무 잎에서는 송진 냄새가 풍겨오고 산에서는 햇빛을 기다리며 한꺼번에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립니다. 새벽의 여명 속에 떠오른 미나의 얼굴은 행복이 터질 듯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발레리나처럼 가벼운 발걸음을 한 계단 한 계단 옮겨놓으면서 뒤를 돌아다보며 계속 손을 흔듭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조심해 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해. 목사님께 말해. 만약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행복을 미나에게 줄 수 있다. 완벽한 아침, 완벽한 삶을. 그래, 거짓말이면 어떠냐.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그 완벽한 행복을 내 한마디면 줄 수가 있다.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해. 나도 모르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랬지요. 4월의 새벽 봄빛이 그렇게 빛나지만 않았더라도 새벽 공기가 푸성기처럼 그렇게 풋풋하지만 않았더라도 결코 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나 세례 받는다라고. 아, 하나님, 어쩌자고 자신도 없으면서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먼데서도 미나의 눈에 아침 이슬이 맺혀있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지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내 딸 미나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보는 그 햇빛을 내가 보고 내가 숨쉬는 새벽 공기를 그 애가 호흡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서로를 마주보며 오늘을 이야기한다는 것. 마치 천지창조 일곱째 날 아침과도 같은 신선한 우주 속에서 나는 그만 지고의 감동을 위해 약속을 하고 말했습니다. 딸에게, 목사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나무와 새들에게,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어, 이건 기적이다. 그쵸. 나 안 해, 안 해, 끝까지 안 해, 안 해, 하는데 무심코 뻥 터져버린 거잖아. 그쵸. 말 그대로 입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덩어리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에이, 맛있어. 아, 젤리 갖고 뭐지? 22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아침 뉴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연은 믿을 것이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많은 의미와 행동을 그 우연이 필연이 될 때 하나님과 만난다. 새벽장이 없습니다. 조간신문보다 언제나 먼저 눈을 뜨지요. 그날도 머리맡에서 기침 소리처럼 신문이 마당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나가 떠난 바로 다음날 아침이지요.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을 넘기다 말고 내 입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나왔지요. 이런 세상에. 머리 기사에 커다란 활자로 찍힌 너무나도 생생한 내 이름을 보고 놀란 것이지요.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눈을 의심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한 면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되게 민망하겠다. 그날 기사를 한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옮겨보겠습니다.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이게 신문 기사구나. 영원한 문화인 통섭의 지식인으로 불리는 이어령 73세 전 문화부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 개신교에 귀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해온 그였다. 종교를 논했지만 신앙인은 아니었고 성서를 읽었지만 열정의 시선은 아니었다. 기독교 방송에서 지명관 한림대 석좌 교수와 1년간 성서를 놓고 대담도 했다. 그러나 늘 제3자 객관적 시각으로 종교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분석하는 데 주력했던 그다. 그런 그 이 전 장관이 기독교를 선택하기까지는 딸 미나 씨에게 지난 15년간 닥친 시련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 어렵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됐고 한때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사로 활약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뤘던 딸이다.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 교민사회에서는 성공한 한인이자 전도가 양양한 유명주였다. 미나 씨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1992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은 뒤부터다. 수술은 했지만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나 암이 재발했다.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치원에 들어간 작은 아들이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정이 나면서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지 않고 잠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 그는 고백했다. 약물치료를 요구하는 학교와의 싸움. 기도 끝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아이 치료를 위해 무조건 하와이로 건너가 간 사연.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미국인 학교의 목사 앞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어린 양을 받아달라고 통곡했던 일. 하와이에서 자신의 망막이 파열돼 시력을 잃었던 기억, 자신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를 썼던 일. 아버님이 하와이에 오셨는데 제가 눈이 안 보여 설거지를 못하자 마음이 몹시 상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수술을 못한다, 한국으로 가자 고 해서 결국 한국에 왔지요. 한국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망막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혹시 미국 사람이 영어를 빨리 해서 못 알아듣는 것 아니냐고 묻더군요. 미나 씨는 자신과 아들의 길고 길었던 투병기와 완치 대기까지의 과정을 3일 서울 용산구 소빙고동 온누리교회 새벽기도에서 공개했다. 울먹이며 흐느끼며 30여 분 동안 그가 사연을 털어놓자 교회당은 눈물바다가 됐다. 이 전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것은 그쯤이다. 그는 아직 교리문답도 세례도 받지 않았다. 하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해준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것이 아니냐며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는 그가 7월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동아일보 2007년 4월 12일. 나는 이 신문 기사의 한 대목도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미나가 온누리교회 새벽기도에 간 줄만 알았지 거기에서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이 눈물바다를 만들고 이웃고는 그날 새벽에 한 약속이 그렇게도 빨리 광속처럼 퍼져 신문에 보도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더구나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가는 차비나 그런 스케줄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재밌게 하시네요. 글을 쓰는 사람은 생각을 쓰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글도 바뀌고 글이 바뀌면 내 생각의 세계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성의 레벨에서 나오는 소리와 영생의 소리에서 나오는 글은 다르지요. 하지만 나보다 앞질러 나의 크리스천의 길이 먼저 열린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예정된 길임을 보고 조용히 기도를 했지요.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만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소서. 믿음은 제가 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인 줄은 잘 압니다. 그러나 두드리지 않아도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지 않고 도망쳐도 길을 막아 저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소서. 저의 기도는 한없이 서툽니다. 거짓말할 때는 뱀의 혀로 이야기하는 달변 이지만 진실을 말할 때는 어눌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 거리낌 없이 응변으로 말하게 하시고 거짓을 말할 때는 내 입을 봉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아는 사람들과도 사랑을 제대로 못한 제가 어떻게 영성을 지닌 낯선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방황하게 하소서. 내 거처를 찾을 때까지 길에 녹숙자로 버려두지 마시고 옛집들에게서 조금만 더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준비가 안 된 채 신문기사를 보며 나는 조금 당황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무신론자의 기도는 끝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되게 진지해. 기도가...